갑니다. 준비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온 길을 살짝 살펴봤더니만 리밋 또 사라져. L. 할게. 알았죠? 밟아온 길을 살펴봤더니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해갖고 뭐라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해갖고 x-a의 fx-fa. 더 정확히 말하면 곡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 그래갖고 얘에 대해서 욕심을 생각한 거. 왜 꼭 두 점 사이의 기울기만 구해야 돼? 한 점의 기울기는 왜 묻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게 리미트를 이용해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x-a분의 fx-fa.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기호, 그냥 익숙하지 않은 기호를 쓴다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델타 x라고 쓴다고 했고 얘를 델타 y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델타라고 읽어. 변화율. 알았지? 변화량. 그리고 순간 변화율 리미트를 붙이면 되고 델타 x가 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맞잖아. x의 증가율을 점점점점점 0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리미트를 써서 교묘하게 노.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딱 정의를 하는 거죠.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역시나 이걸 실생활에 활용을 하기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 전까지 속도를 잴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봤죠? 그렇죠? 100m나 50m 달리기 할 거 아니야. 체력장 같은 거 했을 때 시작 했을 때 탁 누르고 꼬리 냈을 때 탁 눌러서 100m 10초에 뛰었어요. 그러면은 육상부가 되지 않으련? 이런 제안을 받잖아. 100m를 20초에 뛰었으면 걸었니? 막 이런 얘기 듣고, 그치? 그래갖고 그거를 재는 걸 어떻게 재냐면은요. 이렇게 재잖아.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이거 위치라고 합시다, x. 위치의 변화로 재. 예를 들면은 100m를 뛰는데 20초가 걸렸으면 20초 걸렸어요. 100m 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니놈의 속도는 5m/s 막 이랬었잖아. 기억나시는 거 맞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시간의 변화 0초부터 20초까지 0부터 100까지 변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아 뭐야 이렇게 글씨가 안 예뻐. 평균 속도. 되겠습니까? 평균 속도라고 그래. 욕심이 생긴 거야. 얘를 뛰는 걸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얘가 일정하게 뛰는 게 아니고 시작하면은 빨라지다가 벌써 지쳐. 아 힘들어. 꼬리인 이렇게 되잖아. 이거를 이때는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고 이때는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고를 궁금했던 거야. 순간적인 속도가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똑같이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반영시켜가지고 리미트를 붙여. 시간을 0으로 한번 보내볼까? 델타 t를 0으로 한번 보내볼까? 라고 하면은 그게 딱 순간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안 어렵잖아. 내용은 이게 끝이야. 이해됐죠? 이걸 실생활에서 잠깐만 예시를 들어준다면 이런 느낌이지. 차를, 아버지 차를 타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럴 거야. 100m 앞 뭐라고 그러지? 아 오늘도 들었는데 속도 측정기가 있다고 하나? 가속에 주의하세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면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막 이런 게 있어. 구간 단속? 이상한데? 뭐지? 구간 단속 구간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해. 내비게이션이 구간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가다가 속도를 딱 줄인 다음에 딱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하실 거야. 구간 단속은 뭐냐면은요. 처음에 들어올 때 탁 찍어. 그런 다음에 네가 운전을 막 하고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막 가다가 나갈 때 여기서 딱 찍어가지고 얘가 여기 들어온 데부터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평균을 내가지고 물리는 거야. 벌금을.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이 구간에 들어오면은 달려보면 알 거야. 딱 이 카메라가 찍는 순간부터 사람 부모님들이 크루즈 모드를 작동시킬 거야. 그거 알아요? 일정한 속도로 자동차가 달리는 거? 쓰는 거 못 봤어? 거의 대부분 발로 쓰긴 하는데 그걸 못 믿어서. 그럼 여기에 100m로 100m라고 한다면
옆차도 100m, 앞차도 100m, 다 100m로 달리고 있을 거야. 그래갖고 동일한 속도로 막 달리는 거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거못 봤니? 요즘에 많이 생기긴 했는데, 구간 단속 카메라가 요즘 많이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이거야. 순간 단속 카메라라고 해갖고 딱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100m 구간 100m씩 단속입니다라고 해갖고 달려. 막 아버지가 막 가속해.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속을 할게. 그냥 내가 막 가속하다가 딱저 얘기 들으면은 속도를 줄여. 띵동 이러면 다시 달려. 막 이렇게. 이거 알지? 이게 이제 순간 단속. 그래갖고 이게 순간과 평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응? 이 카메라가 요즘에 고속도로에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운전할 때는 잘 봐.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순간 속도는 그런 거고 평균 속도는 그런 거구나. 느낌적으로만 잘 알면 될것 같고, 그죠? 느낌 오셨죠? 잠깐만 확인해봐. 평균 분할, 순간 변환이라고 했을 때이 순간 변환을 구할 때 있죠.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잖아. 미분한 다음에 숫자 대입하지. 누굴 미분해? 얘 미분하잖아. Y를 미분하잖아.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잖아. Y는 FX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를 X로 미분하잖아. 맞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것처럼 얘 미분하면 돼. 얘가 뭔데? 위치라고 했잖아, 위치. 시간분의 위치. 맞죠? 시간분의 위치. 그래서 위치 미분한 다음에 숫자, 시간 탁 대입하면 그 시간의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개념이 끝이야. 너무 깊게 배울 필요 없어. 느낌만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면 돼. 됐어? 다시. 이거 뭐 미분한 거야?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잖아. 뭐냐면은요, 이 X라는 함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돼. 그런 다음에 시간 툭 대입하면 순간속도 나와요. 예를 들면은 그냥 이런 거야. 어떤 위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FT가 이렇게 나온다. 뭐 3T제곱 플러스 5T다. 이렇게 위치 함수로 갖는다. XT라고도 나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랬을 때 5초일 때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미분해. 얘 미분하면은 6T 플러스 5 나오지. 여기다 5 대입해. 그럼 몇 나와? 5, 6, 30에 5 더하면은 40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 순간의 속도는 40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까지만 내용적으로 잘 정리하면 되고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됐죠? 아, 맞다. 이거 중학교 개념인데 이것 좀 잠깐 넣을게요. 여러분,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검증 좀 하고 갑시다. 속력과 속도가 있는데 왜? 끝나가잖아. 한 문제만 풀고 끝낼게. 집중해. 속력이라고 하면은요, 얘는 스칼라 양이라고 해요. 속도라고 하면 얘는 벡터량이라고 하거든요. 몰라도 돼. 무리 시간이나 이럴 때잘 들어. 알았지? 이 스칼라량은 뭐냐면 크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크기. 얘는 뭐냐고 하면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어.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고요. 크기만 갖고 있는 걸 속력이라고 해요. 알았지? 얘는 크기만 갖고 있고 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이런 거 괜찮아.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얘는 그냥 강 100이야. 됐지? 자동차 도로예요. 이렇게 달리는 차 있고 이렇게 달리는 차 있어요. 얘도 100m 100의 속도고 얘도 100의 속도야. 괜찮아? 그럼 얘는 플러스 100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거야. 속도가. 근데 속력은 100, 100이야. 이해하셨어요? 됐죠? 괜찮은 거 맞지?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냥 그거예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여기는 위치를 X라고 많이 나타내고 얘 미분할 거예요. 얘 미분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속도 미분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가속도 나온다. 이렇게만 그냥 암기하다시피 해도 큰 지장이 없는 단원이에요. 알았죠? 속도를 영어로 velocity라고 해가지고 V 이렇게 쓰고요. 가속도를 영어로 acceleration. 정확하지 않으니까 너무 받아들이지만 영어는 A 이렇게 돼가지고 X, V, A라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표시하고 있고요. 괜찮죠? 문제 풀겠습니다. 4-31번입니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X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이라고 시간에 대한 함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T는 0부터 시작하고 T는 3까지의 평균 속도, 이거 교과서 문제야. 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초일 때부터 3초까지 평균 속도니까 0초일 때 위치와 3초일 때 위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0초일 때 위치를 구해보니까 t는 0일 때 x는 몇이었을까 하고 구해보니까 t 뭐몇 나와? 이렇게 쓰자. x 0은 여기다 0 대입하면은 0이네. 원점 출발. 그리고 3초일 때는 어디 있을까 하고 3 대입해. 그럼 27을 3으로 나누면 9 빼기 9, 5,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모 뒤쪽으로 후진했네요. 그쵸?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6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속도 구하겠습니다. 3초부터 0초까지 3에서 0. 여기서 여기 빼. 마이너스 36에서 0 빼. 다시 됐죠? 3초에서 0초 빼고 36에서 0 빼는 거. 마이너스 36에서 0 빼는 거. 빼는 순서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러면 속도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3분의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12. 평균 마이너스 12로 후진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됐지? 2번. T는 3일 때 속도 가속도 구해달래요. 속도 가속도. T는 3초일 때 속도 가속도니까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아니잖아. 이건 무슨 뭘 구라는 거야. 생략되어 있지만 순간속도 구해.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았지? 순간속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좋다고 미분하면 돼. 자, 미분을 해볼까? X'T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 속도라고 한다고 내가 말했어. 위치 미분하면 속도. 이렇게 될 거고 미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여기에다가 시간 대입하면 그때 속도가 나오는 거고 3초일 때가 궁금하니까 3 넣어. 그러면 V3 백신 그치? 그럼 3 넣으면 뭐야? 9 빼기 30 이래가 무슨 소리인지 진짜 아무도 반응 안 해주는구나.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컴퓨터 쓰면 V3라는 거 막 있잖아. 요즘 핸드폰에도 있고 막 헛소리 했어 그냥. 마이너스 21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9에서 30 빼면 마이너스 21. 속도 이렇게 돼? 알았죠?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하래. 뭘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V'T라고 하고 어머 얘 미분하면은 AT 가속도가 나올 거고 미분해봤더니만 ET-10 이렇게 나오잖아요. 3을 대입하면 될 거야. 3 즐겁다고 대입하면은 어머 이렇게 됩니다. 가속도 순간 가속도. 자 3번에 별표 치시고요. 조금만 별표 이렇게 되고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수능에 나오면 다 이거 물어봅니다. 아셨죠? 마지막 내용이에요. 좀만 힘을 내봐.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나 속도 3. 속도 뭐라고? 3이야, 3.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내 속도 뭐야? 마이너스 3이야. 속도잖아, 속도. 부 말해야 된다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 3. 무슨지 알지? 0. 마이너스 3. 이건 이해하시죠? 속도 0. 즉,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랑 똑같은 말이야. 운동 방향이란 말은 누구의 부호랑 똑같다고? 속도의 부호랑 100% 똑같은 말이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거다. 속도 0 됐다가, 아이고,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거든. 속도가 뭐 되는 지점을 지나가야 돼? 0 되는 지점을 지나가야 돼. 어딨니? 노란색.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랑 똑같은 멘트는 속도가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 근데 이게 왜 100% 똑같은 말이 아니야. 유사하다. 라고 해야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가스밸브를 잠갔었나? 속도 0. 아 맞다 잠갔다. 이렇게 되면 운동 방향을 바꾼 건 아니잖아. 무슨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얘는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이 느낌이 딱 누구랑 일치해? 극대극소랑 일치하죠. 그래서 극대극소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뭘 찾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극대극소를 찾는구나. 찾기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데 찾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우선 키포인트는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속도 구해놨잖아. 여기. 얘가 0 되는 거예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0, t는 0. 이렇게 쓰면 되고 t로 묶어 제끼면 t 빼기 10이라고 쓸 수가 있고 얘가 0 되는 점이니까 t는 뭐 또는 뭐예요? 0 또는 t는 1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세상에 0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이니까 아무 느낌 없는 거고 마이너스 나와도 안 돼. 그럼 타임머신이 개발된 거야. 이것도 안 돼. t는 항상 양수여야 돼. 몇 초만 된다? 10초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부호 바뀌는지 확인해줘야 되는데 쟤밖에 답이 안 될 거야. 1차 함수니까. 1차니? 아, 2차인데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너무 막 설명하려고 그랬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문제없음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4-33번. 진짜 마지막. 마지막 문제 할게요.
지면으로부터 45m 있는데 40m/s의 속도로 돌을 똑바로 위로 향해 던졌대. 죽어라! 이러면서 새한테 던졌대요. 돌덩이를. 죽어! 이렇게 던졌대요. 그랬을 때 그 h,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45 플러스 40t 마이너스 5t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t는 2일 때 속도, 가속도, 구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은요, 지금 내가 절벽 위에 이렇게 서 있어. 45m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0초일 때는 지금 이 순간 45m래. 근데 돌덩이 올렸대. 던졌대. 위로 던졌어. 근데 누가 땡겨? 지구라는 어마무시한 큰 물체가 땡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돌덩이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질 거야. 계속 올라가면 대단한 발견인 거야. 알았지?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예요. 그 얘기야, 지금.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달래. t는 2일 때 순간속도, 순간가속도 구해달라는 거니까 뭐 때리시면 돼요? 미분 아래. h는 위치야. 높이도 위치야. 높이도 위치야.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그게 속도가 될 거고, 미분하면은 40-10t 이렇게 될 건데, 2초일 때니까 2 대입하면 뭐예요?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아직 2초일 땐 위로 올라가고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20이니까. 운동 방향 위로. 플러스가. 됐지. 가속도 구할게요. 두 번, 이거 v't. 속도 미분하면은 가속도라고 했잖아. at가 나올 거고요. 얘 미분하면 뭐 나와? 40 0되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0.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거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인데 중력가속도 9.8이라고 하거든. 지구가 날 마이너스 10으로 땡기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가속도는 뭘 넣던지 간에 뭐야? 항상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시간에 따라 상관없이 마이너스 10이야. 지구가 날 땡기는 힘은. 알죠? 2번. 이 돌이 최고 높이, 이거 별표. 돌덩이가 최고 높이. 더워, 이상하게. 히터를 틀었나? 돌덩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겠대요. 이 돌이야. 대체 쐈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있었지, 그치?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운동방향이랑 100%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속도에 부호. 위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로 둘 거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로 둘 거야? 풀풀풀풀풀 마마마마마. 맞죠? 속도의 부호 풀풀풀풀풀풀 뭐 찍었어? 0 찍었다가 속도의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뭘로 바뀔 때? 마이너스로 바뀔 때 누구 찍었어? 0 찍었지? 그래서 최고 높이 구하라는 말은 뭐 구하라는 말이랑 100% 똑같은 말이냐면은요, 속도가 0 되는 지점을 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고 높이 도달하면 속도가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vt 여기로 와. vt는 어디냐면은 40-10t 이렇게 되는데 얘가 0 되는 지점 찾아야 되잖아. t야 t야. 넌 누구니? t는 4. 얘는 4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해. 그치? 4 대입하면 위치 나오겠지? 여따 대입해? 그럼 가속도 나와. 여따 대입해? 속도 나와. 여따 대입해야지 높이가 나와. 몇 초였지? 4 대입해요. 그러면 45 더하기 4 대입하면은 160. 4 대입하면, 야, 16 곱하기 5 넘어간 거 아니야? 5, 6, 3, 10, 80. 이렇게 돼요. 80에다 45 더하면 몇이에요? 125. 얜 125m에서 최고 높이 정점 찍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될 거야. 마지막, 3번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거, 이것도 별표야? 땅바닥. 이게, 속도를 0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계속 보면은. 자, 봐. 올라갑니다. 뿔뿔뿔뿔뿔뿔 마마마마 땅바닥에 떨어진 거지. 선생님 멈췄잖아요. 속도는 0이잖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큰일 나. 땅바닥이 파일 거 아니야. 파이는 건데 지구가 너무 크니까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죠? 여러분이 점프했다가 딱 해봐. 여기서만 점프해봐도 울려 건물이. 그러잖아. 점프해서 이렇게 되잖아. 뭐야? 속도가 0이야? 위치가 0이야? 위치가 0이야. 멈춘 거 아니야? 아니야. 지구가 워낙 거대해서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충격을 받았을 거야. 멍이라도 들었을 거야. 흙이라도 패인다고. 무슨 일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땅바닥에 도달했다는 건 제발 속도가 0이 아니고 위치가 0이에요. 비교 똑바로 하세요. 알았지? 위치가 0이라는 거니까 위치 0 만들어볼까? 높이 여기로 와. 땅바닥에 떨어진 거니까 제가 0 되는 값 찾아볼게요. 45 풀 뭐야? 아우 눈이 나빠서 이제. 플러스 40t. 마이너스 5t 제곱. 얘가 0 되는 값 찾는 거잖아요. 양변 5로 다 나눠버려요. 마이너스 5로. t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마이너스 9는 0. 20분의에요. 9, 1.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요. t는 몇 또는 몇이에요? 9초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세상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타임머신을 타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불가능하고 언제 가능해? 9초일 때 땅바닥에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9초가 답인데 뭐 구하래? 제발 9초로 끝나라. 그럼 집에 간다. 속초로 구하래. 그래갖고 욕을 하면서 V9 이렇게 대입하면 돼. V9를 대입하면 9야. 여기다 9 넣어. 몇이야? 40에서 90 빼면 마이너스 50. 아팠을 거야 땅바닥은.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